오늘 분위기 괜찮습니다. 상승이 2명이고요. 보합이 3명입니다. 먼저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진규 선임 매니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주성 엔지니어링에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파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역시 보합권장 예상하며 ISC에 주목하고 있고요.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우 차장 상승장 예상하면서 STI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A팩트에 주목하고 있고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철 본부장 상승장 예상하면서 버넥트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진규 선임 매니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김진규 선임 매니저님. 자, 뭐 증시가 조금 부분이 보이질 않는데 다행히 미국 증시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드의 조기 금리 인하감의 기대감이 좀 약화된 모습이 있지만 반도체 주들의 이제 실적들이 생각보다 좀 좋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좀 기술주의 강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실적이 좀 잘 나오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고점을 돌파하는 좋은 소식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또한 소비 심리 지수 같은 경우에도 좀 높게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좋은 모습을 당분간은 좀 보여줄 것 같은데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 조금 상황이 좀 다릅니다.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의 하락 그리고 중국 증시의 급락 등 이제 투자 심리가 이제 낮아지면서 코스피 지수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락 전환하게 되었는데 개인과 기관이 이제 순매도하면서 지수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 어제 현물 시장에서 이제 많은 매수세를 이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물 시장에서 이제 4,200계약 넘게 이제 순매도하면서 아무래도 좀 증시가 하방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라는 부분이고 뿐만 아니라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 주에도 실적 발표가 대형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 때문에 당분간은 2차 전지 주들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번에 발표가 그 하이닉스가 이번에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 좀 실적이 좀 괜찮게 나온다면 AI 관련주 그리고 반도체 주들이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접근하실 때는 섹터별로 좀 강점이 보이는 섹터에는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겠고 장기적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지금은 좀 하방 압력이 있기 때문에 보합권장에서 지금 반도체나 아니면 AI 지금 섹터를 주도하는 종목에 좀 주목하실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는 일단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 증시는 2차 전지가 지금 약세를 보이면서 지수 상승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윤정식 상무님. 자, 미국 증시의 훈풍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좀 투자 심리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다우도 기록을 하고요. S&P 500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국내 증시는 아쉽죠. 어제 같은 경우도 사실 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봤었는데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코스피에서 여전히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들은 긍정적이었으나 2차 전지가 시장 분위기를 사실 좀 망가뜨려놨죠. 이 미국에서도 테슬라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국내에서 2차 전지에 대한 특히 코스닥에서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시가총액 비중이 워낙 크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코스피까지도 전이가 되면서 코스피의 하락까지 좀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국내 증시 하방은 어느 정도 좀 지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2,440선 정도 지난주 수요일이죠. 1월 17일 종가 정도 기록했던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하방을 기록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18일, 19일에 반등해주는 모습들이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좀 지지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시장이 지금은 굉장히 큰 악재에도 시장을 봤을 때 없고요. 굉장히 큰 호재도 당분간 나올 가능성이 좀 낮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하방을 뭐 지지한다. 그렇다고 또 확실히 좀 올라가는 이런 모습까지 나오기도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는 기본으로 좀 돌아가서 매수세금이 줄어들 때는 시장을 사지도 못하고요. 섹터를 사지도 못하고 종목을 삽니다. 이제는 매수세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근데 종목별로는 또 실적이 중요하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이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 굉장히 선별되어 있는데 거의 반도체죠.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실적
잘 나올 겁니다. 잘 나올 가능성이 매우 좀 높은데, 근데 이 반도체 분위기 좋고 코스닥에서도 지난주 같은 경우 보면 매수 상위 종목들 거의 다 반도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시장 분위기가 좀 안 좋다라는 점, 뭐 이런 부분들을 전제 조건으로 두시고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만 좀 선별해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당분간 장이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해 주시면서 2440 하방을 지지할 것으로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자, 실적 다시 강조를 해 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규 매니저님. 네, 저는 이제 반도체 종목인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에 주목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이제 선단 공장 투자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에 따른 좀 수혜 종목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물량이 예상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객사의 이제 신규 투자가 들어올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중심에서 비메모리로 지금 확장하고 있습니다. 비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모리보다 공장 난이도와 단가가 모두 높아서 생각보다 괜찮은 분야인데 비메모리를 이제 고객사와 장비 공동을 이제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2025년부터 본격적인 이제 매출이 발생할 상황이지만. 아무래도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좀 상승한 면도 존재했습니다. TSMC나 아니면 인텔의 수주 기대감도 있다고 소문이 돌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비메모리 매출 쪽이 좀 늘어날 것으로 가시적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이닉스의 이제 ALD 장비를 이제 독점 공급하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미세 공정에 좀 강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이 상당하다라는 부분을 좀 보실 수 있겠고요. 뿐만 아니라 3분기에는 조금 실적이 좀 저조한 모습이 기대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많은 주가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4분기에는 좀 확연히 올라오는 모습을 아무래도 기대치가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실적이 나왔을 때 좀 괜찮게 나온다면 앞으로 조금 더 점프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 관심적으로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비메모리 분야에서 해외 매출이 기대가 되는 점, 그리고 SK하이닉스의 D램 미세화 공정의 수혜가 예상되는 점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윤정식 상무님. 네, 저도 반도체 장비 관련된 업체인 ISC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ISC는 반도체 테스트 소켓 중에서 이 러버 소켓 시장의 글로벌 점유율 1위,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점유율이 한 75% 정도 되는데 이 메모리와 비메모리 이 두 파트로 좀 나눠서 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비메모리부터 본다라면 AI GPU 향 양산용 소켓 매출에 대한 확대가 거의 확실한 상황입니다. 이 ISC의 비메모리 소켓 매출의 40%가 AI GPU 소켓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신규 고객사도 추가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좀 높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비메모리 쪽은 AI GPU향 매출이 본격화된다라는 점, 그리고 메모리 쪽으로 가보면 메모리 공급사들도 이 가동률이 회복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가동률 늘린다 얘기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 고객사의 가동률이 회복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24년도 그렇기 때문에 실적을 본다라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한 70%, 영업이익은 400%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OP마진도 30%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실적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24년도 매출과 영업이익, OP마진까지도 계속 큰 폭으로 상승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작년 10월에 이 ISC 최대주주가 바뀌었죠. SKC로 최대주주가 바뀌었는데 SKC와의 그룹 시너지까지도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ISC 관심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